나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이 시각 현재 2010선까지 좀 코스피는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네요. 현재 뭐 아시아권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선물 쪽의 움직임, 미국 선물 쪽의 움직임도 비슷한 양상이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까지 올라갔다가도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좀 미국 증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뭐 4%, 지수가 이제 4%대 넘게 이제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장 초반에 이제 2.4%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종 그리고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전일 미증시 좀 급등 이후에 그 시장에서는 좀 신중론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약 3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된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재차 반등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있을 이제 지칠 재무장관회의 재무장 재무 및그 중앙은행들의 총재들의 좀 모임에서 시장에서 좀 예상한 바에 좀 미치지 못하는 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증시는 조금씩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힘을 합쳐서 글로벌 경제 좀 부양하자라는 점에서 조금 기대에 비해서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제 지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나온 경제 지표 어떤 것들 주목하셨나요? 네,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 이제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올해 초에 시작된 이제 코로나19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이제 경제 지표였고, 그에 따라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105.8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0%대 증가율을 계속 이어오던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1.5%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세 를 보였지만 지난달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보다는 좀 축소가 된 1.1% 상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0.4% 증가에 그쳤고 또한 이제 외식 산업 역시 이제 0%대의 부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물가 측면이 좀 저조했던 점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좀 저해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숫자로 보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오늘은 좀 이게 심했어요. 장중에 등락에. 예. 그렇죠. 네. 일단 이게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장의 흐름입니다. 강세를 좀 보이다가 한2% 정도 올라가다가 코로나 사망자 발생 소식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과정 네. 속에서 이 부분이죠. 이 두 부분에 배요. 대한 상승의 주요 요인은 뭐였냐면 이때부터 G7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유입되다가 이때쯤 돼서 일부 소문들이 돌았어요. G7에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뭐 금리 인하를 합의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네. 내용들이 연준도 같이 뭐 잡으려고. 오늘 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뭐 3월 그 전에. 회의를 예. 앞두고 며칠 앞그뭐한 2주 정도 앞두고 여기서 또 하고 그때 이게 또 하고. 그만큼 뭐냐면 3월 정례 회담을 앞두고 왜 갑자기 또 오늘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지만 시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준이 그만큼 강력하게 부양책을 쓰겠다 쓸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올라간 겁니다. 자, 네. 그런데 그쵸.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래서 일단은 다우가 5% 넘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 출발합니다. 2%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미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은 컨퍼런스 콜이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저녁 9시부터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성명서 정도에 그치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을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갑자기 또 그 코로나 확산이 됐고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30조 원 정도로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뭐 유동 풀 거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예,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대구 쪽에 이제 전수조사 해가지고 거의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의 이렇게 돼버리면 피크 여기에서 이제 확산이 되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의 피크가 뭐 이번 주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에 섞인 네.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시죠. 이때부터 근데 또 다시 밀리죠. 오후부터 왜 밀렸냐면 G7 회담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 로이터를 통해서 로이터나 뭐 일부 해외 쪽의 언론들을 보면 지금 뭐 성명서 초안이 나왔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이거 뭐야? 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 선에 그쳤다라는 보도가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밀리기 시작하죠. 수수수수 밀려서 우리 시장으로 보면 고점 대비 2%가 빠진 거고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1% 넘게 네. 빠졌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왜 다시 올라가고 있냐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니까 시장은 매물이 매물을 불러오는 그다음에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일단은 그 결과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감이 한껏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시각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상승폭이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포인트입니다. 2050선까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한 4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 쭉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이려고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지만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1.91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25.79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쪽은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코스닥도 정말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어제 뭐 2% 뭐 이렇게 넘게 오르는 그런 흐름도 보였었는데 자 오늘은 좀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제가 찍어볼게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 SK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보셨던 2차전지 쪽엔 LG화학 정도가 지금 이제 2% 정도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의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이 1.4% 하락하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셀트리온 관련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넘게 빠지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